중대 3쿠션 레슨입니다. 이런 배치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란 공 뒤돌리기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란 공 뒤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공 하나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키스가 아주 잘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번엔 제대로 맞으러 가고 있었는데 키스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 배치가 키스가 많은 배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키스를 빼고 한번 득점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됐죠. 자, 그런데 키스가 있는 배치를 키스를 빼고 득점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키스가 있는 걸 굳이 빼서 치려고 하지 말고 키스가 없는 방식으로 칠수 있으면 그게 좋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세워치기를 친다면 키스 걱정 안 하고 쳐도 됩니다. 그랬을 때 세어치기를 친다고 했을 때 큐를 이용해서 무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회전 12시 방향 2팁 정도의 상단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8분의 3 정도 공이 얼마나 미끄러우냐 테이블이 얼마나 깨끗하냐 공과 테이블의 컨디션에 따라서 당점에 따른 공의 궤적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테이블이라면 12시 방향 투팁에 8분의 3 정도로 치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노란 공, 상대방 공이 여기에 갔죠. 안 맞았을 때 수비도 되고 맞았을 때 이거 뒤돌리기 칠수 있으니까 또 연속 득점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키스 걱정 없이 이렇게 칠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실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뒤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돌리기를 치는데 코너로 가면 뭐 거의 득점이기 때문에 코너로 가는 3쿠션 지점은 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5&up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30, 25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이 방향에서는 2팁의 회전으로 2분의 1 두께 맞추면 될것 같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웃시 방향 2팁, 노란공 오른쪽 두께 2분의 1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오, 다행히 득점이 됐습니다. 2팁보다는 1.5팁 정도로 회전을 살짝 뺐어야 될것 같네요. 자, 이것도 득점이 가능한데, 이거는 1, 2, 3로 직접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또는 5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4쿠션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공이 자연스러운 궤적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내는 게 무리가 없는 궤적이거든요. 이 방향에서 3팁에 회전 줄만큼 다 주고 코너로 보내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온몸은 여기에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법이 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중심보다 살짝 높은 9시 10분 정도의
당점, 3팁의 당점으로 노란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코너를 정확하게 돌린다 라고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지 않지만 옆돌리기를 잘 치면 될것 같습니다. 노란 공에 뒤돌리기는 어렵고 이 방향으로 옆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볼 시스템 사용하면 되죠. 볼 시스템은 1, 2, 3, 4. 3과 4의 빨간 공이 사이에 있으니까 3.5라고 하고 이목적구는 1, 2, 3.5, 4.5, 5.5. 5.5에 들어오면 되고, 근데 마이너스 각으로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칸 마이너스죠. 이거는 빼줄 때는, 마이너스로 빼줄 때는 곱하기 2를 해서 빼줘야 되니까,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5.5에서 2를 빼면 3.5. 무회전 8분의 3.5 두께를 맞추면 되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상단 당점으로 2분의 1에 가까운 8분의 3.5 두께를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2팁,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부드럽게. 이렇게 득점이 됐죠? 이번 배치 당구박사의 중대 3구 기본 기술 여기에 5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